일명 썩은 배추급식 영상을 공개해 지역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천안아상 경실련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업체 전처리장 작업실에 마치 사용할 것처럼 다듬어진 상암 무등이 놓여 있습니다. 경실련은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11건에 달한다며 불량 식재료 사용이 장기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제보라는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또 자체 회의와 전문가 자문 결과 제보된 내용은 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층의 사무실에 가서 사표를 내겠다 하고 이러한 문제를 시청에 제보하겠다 하고 시청에 가는 중에 그 대표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약간 뭐 회사 사정이 여러 가지가 좋지 않고 썩은 재료 이거 재료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경실련은 제보자의 협박에 의해 1년여 동안 400만 원을 빼앗겼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보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더러 만약 떳떳했다면 돈을 줄 이유가 있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법률 대리인은 자료를 공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음 주 중 경실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 속 상한 재료가 놓여있던 전처리장에선 재료 손질은 물론 선별 작업도 함께 이루어진다며 저장 과정에서 상했거나 손질 뒤 상한 재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개된 영상에는 정작 썩은 배추로 만든 김치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분명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제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도 거래처나 언론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영업 피해가 예상돼 타협했을 뿐 잘못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존폐가 걸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네. 재료는 사놓은 건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유, 타협을 한 거지. 네. 내가 진짜 뭐 잘못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 변호사는 이어 실제로 언론 보도 이후 거래업체가 80개에서 20개로 줄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썩은 배추를 둘러싼 양측의 진실 공방. 업체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